안녕하십니까. 홍연홍원의 배상철입니다. 11월 9일 홍연홍원 채널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절차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양가지 파쇄기를 예약해서 수령하러 임대사업소 중부지점 김천시 용어리에 있는 중부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사업소를 방문해서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게 반출이 되는데요. 신분증과 카드로 결제를 하고 기계를 인수받아서 사용한 후에 월요일날 오전 9시 반까지 반납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김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김천시에 주소가 있거나 경작지가 김천시에 있는 농업인으로 농지 음부 대장 또는 농업 경영체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천에서도 10월 1일부터 임대농기계 운송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정선장은 동부임대사업소 김천시 초곡길 25에 있는데요. 핵심도시 인근에 있죠. 여기에서는 콩정선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콩재배농가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 절차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지고 신청하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료는 반드시 카드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한 임대사업소에 방문해 가지고 안전사용교육 및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이제 수령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반납 때는 반드시 세척 및 연료 보충을 한 후에 반납을 하면 됩니다. 이 중부 임대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농기계를 제가 잠시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부터 다양한 농기계가 비치가 되어 있어서 잘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저는 트럭을 가지고 가서 상차를 해서 자두밭에 오늘 가지 전정을 전정 가지를 파쇄를 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하고 내일까지 아마 파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날씨가 포근해가지고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처럼 기농이나 기촌하신 분들은 조그만 텃밭을 가꾸더라도 조지원 농기계가 없으면은 농작물 재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잘 활용하면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주 가시는 분들은 별 불편함이 없는데 임대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처음에는 부담을 많이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리고 농기계는 취급 시에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위험이 많기 때문에 안전교육 필히 받으시고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전교육을 받는 과정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용 시 부주의로 나무 장가지에 눈을 다친다든지 또 벨트에 무리하게 조작을 하다가 발뒤꿈치를 다친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니까 농기계를 다룰 때는 특별히 신경 쓰고 취급 지침을 잘 따라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농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그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